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교육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이 2월 달에 대개 이제 휴학계를 낸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휴학계를 개별적으로 냈지만 이제 어마어마하게 좀 휴학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정부가 이제 학생들이 휴학을 내고 이제 나가버리게 되면은 이제 인턴 공급도 안 되고 하니까 휴학계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대학에다가. 지금까지 휴학계가 수리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는 어떻든 간에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서도 나왔지만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떻든 휴학계를 수리 못하겠다. 수업을 받든 못 받든 간에 한 학년씩 그냥 올려야겠다. 이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위험한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한 학기를 올려주냐. 그래서 어제 보셨다시피 동경대학은 1968년도에 동경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서 장기화돼가지고 수업을 못 받았으니까 1969년도 69학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안 뽑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이게 이제 학생들이 받는 수업이거든요.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게 붉은색이 있는 앞부분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1학기에 마쳐야 될 교과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전혀 못 마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이 수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냥 전체가 다 유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데 교육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무슨 말이냐. 탄력학사안을 운영해가지고 인컴플릭트 이런 데 스코어도 주고 그 다음에 F학점을 받더라도 그거 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다 그냥 9월 개학하게 되면 못 배운 것까지 다 함께 배워가지고 그냥 학생들 유급 없도록 해야 된다. 유급을 시키게 되면 큰일이거든요. 유급을 시키게 되면은 4,500명이 수업을 받아야 될 거를 3,000명에다가 늘어난 1,500명. 그런데 이제 유급자까지 합치게 되면은 7,500명이 되죠. 7,500명이 예과 본과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예.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소아청소년과 여러분들 전공이니까 교육이 불가능하다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럼 7,500명을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부가 얼마나 이런 빡센고 하니까 예과 80학점 본과 160에 200학점을 소화해야 되는데 1학기 수업 반영을 겪은 상황에서 계절학기 아이 학점으로 메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교육하는 게. 그 방송을 이제 어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오래전에 의과대학 교육을 받았던 분이 의과대학 교육이 법학과 교육하고 경제학과 교육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도를 한 번 더 깊게 할 수 있는 거죠. 학교 다닐 때 한 과목만 F학점이 나오면은 한 학기도 아니고 1년 유급시키는 것이 너무 가혹하고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래전에 의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공부하고 싶고 시험 보는 학생 입장에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이고 의과대학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생화학 같은 1차 기초 과목을 확실히 이수해야 병리학, 양리학, 미생물학 같은 2차 기초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2차 기초 항목을 이수해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와 같은 임상의학을 이론적으로 배울 능력이 갖춰지고 임상의학을 이론적으로 확실히 배워야 병원에 실습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몰아서 배우면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의대 교육을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의대 교육은 굉장히 계층적이네요. 1차 기초과목, 2차 기초과목 이렇게 이름들 착실히 배우지 않으면 건물을 짓는 것처럼 건물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법학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법학은 뭐냐면 법학 개론 배우고 강론은 다 동시에 배워야 될 겁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이런 자유롭게 힘든 것이 이주호 교육부총리도 경제학에 이런 박사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경제학도 경제원론 마치고 나면 다 동시에 배울 수 있습니다. 2차 과목 3차 과목 없습니다. 동시에 다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분이 혹시 교육부총리나 대통령은 의학교육을 하고 다른 교육을 받으신 것 같다. 이분이 경제학 교육이나 법학 교육을 모르시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직학을 통해 정상 조직이 어떻게 생긴지도 못 배운 상태에서 병리학을 배우면서 비정상적인 조직을 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하게 되면 구구단도 못 외우는 초등학생에게 세자릿수 곱셈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희 때와 달리 통합 교과적으로 의대 커리큘럼이 바뀐 학교가 많아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폐렴을 배우면서 폐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내과, 외과학을 동시에 배우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몰아 수업을 받고 F학점과 6급이 없고 다른 과처럼 F과목을 받은 과목은 나중에 재수강해야 하는 방식은 의대의 실정과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관료들이 주로 전공한 경제학이나 법학 같은 분야에서 이런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법학이나 경제학은 다 가능합니다. 법학이나 경제학은 1차 기초, 2차 기초 이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제학 원론 배우고 나면 그다음에 동시에 거시 이론, 미시 이론, 행정 이런 뭐죠? 재무론, 그다음에 계량 경제, 수리 경제 다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경험에 기준해 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이주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전문의로서 의과대학을 마쳤고 이 이주호 교육부 총리는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아마 코넬인가 나오셨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다 경험이 다른 겁니다. 경험이 다른데 법학 교육은 내가 안 받았지만 뭐 다 비싸나 하겠습니까? 법학 개론 배우고 난 다음에 그냥 뭐 헌법학, 행정학, 민법, 뭐 행사법 다 각자 배우면 될 거라고요. 동시 진행이 가능한데 이분 말씀은 의과대학은 동시 진행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3분의 1을 한 해 못 배웠는데 동시에 수강 못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딱하신 분이 많네요. 본과 4학년 학부모입니다. 수업료 내고 절차 따지느라 두 번씩이나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6급이면 내년도 등록금을 꿀꺽하겠다는 것이고 휴학계 접수 안 받아서 군입대도 못한 채로 7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는 아들 딸과 함께 온 가족이 같이 피말라감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객지에다 얻은 자취방이나 생활비도 고스란히 나가게 하는 이 정부와 학교입니다. 학생도 저희도 국민입니다. 누가 의과대학생 집안은 다 부자라고 하던가요? 이 모든 피해와 부조리가 용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딱한 분입니까? 지방에서 내용을 미뤄보건대 딸 아들이 다 의과대를 다닐 가능성이 높네요. 그럼 하숙방, 이 자취방을 얻었을 것이고 그게 비용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부모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근데 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급격한 정책들을 실시하니까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얼마나 급격한 정책을 실시하겠습니까? 공익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엄청난 무리한 조치들을 취하는 겁니다. 정책의 예측성이 없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제 다른 정권들이 등장하면 또 얼마나 무리수를 두겠습니까? 이 참 문제인 거죠.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여러분들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전에 그 울부짖는 분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이렇게 연설하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딱한 거죠. 여기 이제 이분도 아마 의사분 같습니다. 한 과목 F를 받으면 단순한 성적 문제가 아니고 대상 환자가 치료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인의 지식의 모자람으로 환자를 사망시키고 진급시키는 것보다는 그 학생은 빨리 의대에서 제거해야 될 많은 환자들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거해야 실제 임상에서는 한 번에 성공해야 되지 모르는 지식을 찾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이주호 장관을 유급생의 치료밖에 한다면 진료를 받겠습니까? 의과대학 교육을 갖고 있는 특별한 독특함을 지적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